당대의 옛 고승들은 수행의 자취만을 남긴 채 떠났지만 여전히 산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있는 암자들. 오늘날 조계종의 방향을 정립해 중천조라 불리는 보조국사 진울이 말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중생 구도를 외쳤던 진울이 최고의 수행처로 꼽았으며 마침내 선의 참뜻을 깨우쳤다는 상무주화입니다. 새벽 3시, 또다시 수행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속세와의 질긴 인연은 물론 모든 욕망을 버려야만 닿을 수 있다는 지혜의 길. 그 지혜를 찾아 얼마나 많은 선승들이 이 문을 통과했을까. 칠암자 순례길이라고 전국의 고승 대덕 스님들이 지리산을 선도량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리산 전체가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머니 품속에서 유유자적한 모두가 극락정토를 걷는 듯한 그런 부분을 찾아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염집처럼 소박하지만 선사들이 들렀다 간 수행의 자취는 이제 순례길이 되었다. 천왕봉 북쪽 별바위, 영원령을 지나 삼불산은 물론 도소람, 영원사, 상무주암, 문수암, 그리고 약수암에 이르는 호젓한 산길. 그렇게 여럿 암자를 찾아 돌아 나오면 누구나 수행자의 마음으로 실상사에 닿게 된다. KBS